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장까지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좋은 흐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11%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12,000달러 선 위를 유지해가고 있고요. 대부분 코인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마켓캡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가치는 3,454억 달러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63%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보시면 오늘은 대부분 코인들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7-9-1 차트를 보시면 비슷한 패턴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고점까지 상승을 했다가 깊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순위를 쭉 내려서 보시면요.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화폐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드네요. 어제장에 이어서 체인링크는 아주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순위를 쭉 내려서 보시면요. 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화폐를 찾기 힘들 만큼 아침장 흐름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상위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조금 대폭 줄여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들은 혼조세가 조금 보이는 양상인데 국내 업비트는 2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2%대 거래량을 줄여나가주고 있네요. 국내 시세 빗썸에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9%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1,500만원 선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시세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낮은 수치지만 9%대 큰 상승세를 유지해가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 대부분 화폐들 5%대 이상으로 상승폭을 유지해가고 있어요.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는 화폐들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 빗썸에서는 제트캐시가 2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빗썸 거래소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해외 거래소 단가와 비교해서는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순위를 쭉 내려서 보시더라도 오늘은 흐름이 아주 좋은 국내 시장입니다. 업비트 이동에서 살펴보시면요. 현재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8%대 상승세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1,500만원 선 위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요. 오늘 업비트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코인 중에서 퀀텀과 비트코인 SV가 조금은 큰 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퀀텀이 특히 1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서 보시더라도 네,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아침장이고요. 네, 뉴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 차트 분석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시면요. 6월 26일에 13,973달러 선까지 진입을 했다가 방향을 바꿨고요. 다음 날인 6월 27일 네, 1,53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24.63%가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이어진 이유는 수직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원 수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제장 비트코인이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은 후에 또다시 큰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강한 상승 추세 속에서 교정은 대개 1에서 3일간 지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3,000달러에서 저항을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시험선은 최근 고점이었던 13,973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저항선에서 벗어난다면 추진력은 계속 되겠지만 이 오버헤드 저항을 넘지 못한다면 다시 만 달러로의 회귀 또 9천 달러 선까지의 진입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블록미디어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블록미디어 주간 전망 기사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랠리의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가들은 일단 기술 차트상 비트코인이 가파른 조정 국면은 끝이 났고 조만간 최근 고점을 재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고점 회복에 앞서서 후퇴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일단 코인데스크 시간 차트에서는 상대 강도 지수가 하락형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면서 앞서 만들어졌던 약세 발산 패턴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에 13,000달러를 다시 넘어설 가능성 있는 것으로 코인데스크는 전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이 신고점 행진을 재개하기 앞서서 단기적으로 저점 부근 방문하거나 만에서 14,000달러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융분석가 메이트 체르는요, 이날 핵트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지만 추세 모델은 여전히 매도 신호라면서 매도세 재개 가능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금융분석가인 키릴 니콜라예프는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차익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갈 경우 혜택을 받게 될 두 개의 주요 후보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지목을 했습니다. 한편 내주 시작되는 하반기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2020년 예정된 반감기 또 기관들의 참여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긍정적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유명 트레이더가 알트코인 버블에 주의하고 또 닷컴 버블이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작년 암호화폐 하락장을 예견했던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죠. 피터 브란트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알트코인이 과거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큰 혜택을 받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도 알트코인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면 실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과 유사한데요. 2001년에서 2002년 기술주 붕괴 이후에 많은 알트닷컴들이 파산한 바 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억만장자인 헨리 크레비스가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보도에 따르면 기업 인수의 왕으로 불리는 글로벌 사모펀드 KKR 공동회장인 헨리 크레비스가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KKR 직원 벤 포머는요, 헨리 크레비스가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인 파라파이 캐피탈에 투자했다고 전했고요. 크레비스 대변인은 관련 언급을 회피를 했습니다. 한편 포브스에 따르면 크레비스의 순 자산 규모는 57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죠. JP 모건 체이스 CEO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은행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CEO인 제이미 디먼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JP 모건 핵심 사업에는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6월 27일 야후 파이낸스와 기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폐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 6조 달러의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것은 매우 저렴하고 안전하며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실시간 P2P 또 무료 이체 서비스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또 모든 거래는 고객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준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주요 금융기관이 토큰화 또 안정적인 거래 마찰 없는 지불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들이 그들 자체로 금융기관이 되기보다는 은행이 직면하는 규제의 제약을 피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렘이 2016년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개설한다는 보도입니다. 분산된 CPU 파워 개발자인 골렘이 2016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한 기존 자금의 펀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골렘 팩토리 CEO인 줄리안 자위스토스키는요, 골렘 파운데이션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발표했고요, 골렘 재단에서는 골렘 네트워크 토큰인 GNT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계획이고, 회사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가설들을 테스트하는 중에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도 연방준비은행이 블록체인 뱅킹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는 기사인데요. 인도 연방준비은행인 RBI는요, R&D 지점에서 은행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이 블록체인 플랫폼은 많은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있고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은행을 위해 설계가 되었고, RBI R&D 지점 은행기술개발연구소 책임자는요, 이 플랫폼이 정부가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7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15.25% 상승한 12,513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화폐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11%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12,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6월 한 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6월의 마지막 주말 시작하면서 날씨는 굉장히 흐린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내려져 있는데, 날씨는 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는 정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